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패를 논할 때 늘 좋은 카드를 잡는 데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얼마나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끔 잘 쓰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좋은 카드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승승장구하게 좀 게시판에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작고 변하고 바라게 만듭니다. 사실은 내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번 주말 되새겨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올해 여러분들의 투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계좌가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서울경제TV가 그리고 저희 주식승천이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공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앞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희망적이었는데 시황은 그냥 쉽습니다. 아직 여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4.48포인트 하락 마감한 1919.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24포인트 하락 마감한 544.27포인트로 종료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는 현재 고공행진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8원 상승 마감한 1072.8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멘토분들, 역시 오늘 양봉이 강했던 것은 개별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조민규 멘토입니다. GNC에너지. 시장아, 너는 좀 쉬어라. 나는 갈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6%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5.8%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37.7%의 아주 높은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 1위가 바뀌었는지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완리가 강보합 0.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4.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5종목 플러스권 유지되는 포트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테스나 오늘 장 이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91% 지수 상관없다. 나는 종목의 힘으로 가겠다. 중소형주 랠리 정확히 맞추는 예병군 멘토 31.7% 수익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네 종목이 모두 전 종목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역시 수익률 1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포트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개발 오늘 살짝 눌렸습니다. 하지만 20.5%로 역시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유견 쥐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2.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10.5%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종목 보유견 쥐었습니다. 그리고요, 포트폴리오는 오늘 지금 이 시간자로 최종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금 확인을 못하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멘토링 잘 따라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로 마감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또 사고 치셨습니다. 예병군 멘토가 2, 3위를 탈환해서
독식을 합니다. 테스나 31.7%로 2위, SK네트워크스 27%로 3위, 정동멘토의 팜스토리 23.8%로 4위를 기록합니다. 나무르멘토가 오래간만에 5위권에 올라왔습니다. CJENM 22%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베스트 1위가 과연 바뀌었을지 저 역시 궁금한데요. 공개합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 37.7% 고수익으로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누적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수익률 156.3%로 오늘 확정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쌤은 부럽지 않습니다. 명예의 전당 살펴봅니다. 이상로 멘토의 IG비전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주쌤이 당연히 부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멘토링을 잘 하셔서 그만큼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세기 멘토 그리고 나무누 멘토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동시만기는 사실 좀 조용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현물의 매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보게 되면은 뭐 4,700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했고요. 3월 들어서 1조 2천억 매도입니다. 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지금 중국 경기 둔화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16일 날 결국에 이제 독립 투표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주를 통해서 시작된 거고 다음 주에 들어서 아마 피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다음 주까지도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사실 지금 회사채, 기업의 회사채가 지금 디폴트가 지금 하나 나왔죠, 지난주에. 근데 앞으로 여러 개 나올 가 높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7.5%가 아니고, 향후 7에서 7.2% 정도까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나온 게 1, 2월 산업성이 나쁘게 나왔죠. 이 점이 좀 앞으로도 중국 관련주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상승 모멘텀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보면 아마 다섯 개 업종이 지금 주도하는 업종인데 사실 IT,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아닙니까? 이 다섯 개 업종의 대표주자들이 지금 거의 신저가 내지는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좀 상승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개별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지금 봅니다. 550-560포인트에서 외국인 기관이 지난번에 급락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은 뭐 폭락시킬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뭐 우리 시장이 바닥이 좀 나올 것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추세가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간 거의 계속 빠졌는데요. 하락 추세에 대해 지금 1차 지대에 지금 진입을 이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들어와가지고 거기 지지하면서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1860포인트 구간까지도 밀릴 자리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일봉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주봉 차트도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단 장기들이 지금 역별 직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은
뭐 추가적으로 추경 내도는 하지 않겠다는 지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올려줄 가능성은 좀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연장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세기 멘토. 네. 우리 월요일이라도 당장 현금을 좀 많이 챙겨 놓을까요? 아니면 주식 비중 지금 그대로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 지금 1950이 중심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950이 회복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크진 않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 1900선 정도가 1차 지지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많이 밀린다면 이제 1860에서 80 정도이기 때문에 포인트 자체가 한 뭐 20에서 한 70 정도니까 잘해야 뭐 하루 이틀 급락도 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뭐 만약에 월요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추경 매도보다는 일단은 뭐 있는 거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됐고요. 오히려 1900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많이 약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특히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소형주들이 지금 11%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 지금 상승, 연초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괴리율이 15%에서 많게는 30% 지금 괴리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별주들은 실적이 반영되면서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고, 대형주 쪽은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입장에서는 한 방에 뭐 1900이든 1880이든 됐을 때 지난 4월이라든지, 작년에 한 90월 달에 뭐 대형주를 한 30% 급등시키는 이런 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투자 전략이 낫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세기 멘토의 전략 잘 들어봤고요. 오늘장 나무르 멘토는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온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작 지금 미국이 충격을 꽤 많이 받은 것처럼, 그리고 중국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중국 시장이거든요. 이미 최근에 4일 동안은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예, 바닥이 먼저 나왔고, 미국의 조정은 거의 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제일 의문인 점이 바로 뭐냐면, 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도 약하고 최근에는 중국보다 약한 상황이 됐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기관의 활동이 굉장히 좀 작아진 상태에서 이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 3월 10일이죠. 예, 3월 10일에 8,500계약의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부분에서 거래소에서 실제 현물은 341억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날 프로그램 매도만 해도 3천억 가까이가 나왔는데 실제 매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선물에 매도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매도하려다가 자칫 잘못해서 장을 땡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전매도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환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2일날 살짝 매도를 쳐보니까 시장이 급격히 반응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지난번 때린 것도 있고 와장창 때려버리자 그래가지고 내리치기 시작했고, 그 여파 속에서 지금 3일 동안 현물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이제 투기적인 선물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이 선물의 장 초반에요. 선물의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2시 이후에,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급격히 선물을 매수를 약 2,000계약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선물 투자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현물이 나오는 걸 흘려 보내주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현물이 다 나왔다 싶으니까 선물을 확 땡겨버리더라. 그래 놓고 오늘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조금씩 양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제는 분명히 미국보다 더 강한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막판에서의 매수 규모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최근에 어떤 흐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전혀 바닥에서 꿈쩍하지 않는 종목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모습의 종목들이 꽤 나온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가만히 있다가 대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간. 그리고 이 모습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코스닥의 주도주가 다 이미 한 단락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평가 종목들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인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소 저가 대형주와의 맞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요,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대형주 아니면 코스닥의 저평가주 순환매 속에서 흘러들어가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업종이라든지 뭐 모멘텀. 오늘 같은 경우 또 거래소 내에서도요, 어떤 업종이 간다, 통신업종을 제외하면 어떤 업종이 간다 하는 업종들은 거의 없었고요. 조선업종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플러스 났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2%,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업종 모멘텀이 아니라 종목별로 따로따로 노는 분위기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뭐 시장의 특징주까지 마저 이제 한 종목 말씀해 드리면, 네, 오리온이요, 9% 급락 했습니다. 이게 100만원 앞두고 황제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꽤 다시 나왔었는데요. 의외로 중국의 소비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9% 굉장히 무섭네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요즘에 매매하는 흐름을 보면은요, 철저히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두 가지만 선택을 하는 거지 가격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가격이 충격이 오면 투매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요, 우리가 잘 종목을 선택하면 오히려 강한 반등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이면 틀림없으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희 방송이 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이 시장은요, 대형주 또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나무로 멘토. 네. 자, 대형주 도저히 지금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시기인지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형주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머리 아프세요. 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가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지난 3월 달 동안 제일 많이 산 종목, 1등이 삼성중공업이고요. 2등이 LG화학,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제일모직,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조선주 3인방 다 들어가 있고, LG전자도 들어가 있고, 가만히 보면 떨어진 것만 샀는데, 이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죠? 제가 3월 초에 이런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장은요, 이번 선물 만기가 마지막 이 시장의 흔들기다. 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부터 랠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 흔들리는 흐름들 속에서 제가 맛있는 과자에 개미가 붙어 있으면 개미 털고 먹어야 된다 그랬죠. 전형적으로 지금 장세는 그러한 장세다. 털리지 말고 악폭과대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악착같이 끝까지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로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제 곧 대형주들도 웃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오세기 멘토도 동의하시는, 이제 랠리다라고 나무로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세기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4월 달부터는 저도 뭐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큰 바닥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개별주보다는 좀 낙폭과대 대형주 쪽이 좀 더 큰 반등, 큰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 오늘 사실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찌 보면 좀 저가에서 많이 기대감 속에서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한진해운 내용 좀 들어보자고요. 먼저 나무로 멘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 자체가 조금 뭐 잘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한진해운과의 합병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죠. 아침 출발하자마자 한진해운 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같아요. 일단 단위화 체제로 해서 다시 한번 재무구조상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진해운 전반적인 해운 노평을 본다면, 물론 이제 탑3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좀 의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 BDI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깨졌다가 15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에서의 이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홀딩스의 합병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주가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진해운 홀딩스와 한진해운 두 종목 모두 다 우리가 좀 매수해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뭐 어느 또 비율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정해지긴 하겠지만은요. 일단 뭐 상한가 치고 있는 종목들은 바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모멘텀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5일선 매매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라면. 접근, 분할적 접근은 가능하겠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세희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사실 오늘 좀 많았었어요, 시장이.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사실 현대상선이나 한진은 지금 부채비 너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1200% 1400%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직도 우여곡절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시장이 매기가 나오면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거의 받은 것 같고요. 뭐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정도면은 거의 지금 다 지금 재료가 반영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가다가 또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하고 해운은 같이 움직이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좀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오세계 멘토는 반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주셨고요. 우리 나무노 멘토는 분할적인 접근, 하지만 비중 많이는 안 된다라는 매수 관점을 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 두 분은 아마 저를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콕 집어서 뺏어 와야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때문에 상장 폐지의 우려감도 좀 있고요. 그 반에서 햇빛도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수합병 내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때 이 두 분은 어떤 전략을 걸고 나의 노하우가 이게 있다. 주의할 점 어떤 것만 체크하면 우리가 좋은 상승 쪽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팁이 있다면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기 멘토. 네, 자 인수합병은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그 동양증권이 대만의 증권사로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쌍용차처럼 먹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기업을 키우면은 굉장히 이제 좋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뭐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전망 같은 경우는 STX 에너지라고 하는 거 하죠.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보여지고. 그러니까 인수 회사가 얼마나 그 좋은 회사가 인수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 업황이 좋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좋아지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M&A 가지고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황과 인수 업체의 그가 어떤 회사 인수냐 앞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바닥선에서 여러분들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인수합병이 나오면서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1차 상승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시장에 나올 때 이제는 이 종목이 안전할 것 같다.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이 코웨이 같은 종목입니다. 사실 웅진이 망하면서도 코웨이는 급상승을 했어요. 예. 회사가 오히려 좋아지면서. 왜냐면은 인수합병 되고 단적으로 인수가 되면서 그전에 있었던 웅진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재무적 리스크라든지 그동안 이제 악재들이 사라진 종목들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 SK그룹도 이제 그래서 망하려다가 살아나면서 아주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려갈 때 그런 종목들을 잘 찾게 되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나무르면 또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M&A가 적대적이든 우호적으로 되든 합병이 돼서 재무 개선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인수를 하는 회사한테 주가가 좋은 건지 네. 인수를 당하는 회사한테
주가가 좋은 건지 명쾌하게 좀 답변 주시죠. 인수기업이 좋느냐 비인수기업이 좋느냐 이 두 차이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가격과 시너지 효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인수했을 때 그 회사의 가치보다 좀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면 분명히 좀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수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계륵보다 더 큰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호그룹이죠. 대우건설의 이 바이백 푸드 옵션 하나 때문에요. 그냥 금호그룹이 휘청했던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박플러스에 추천했을 때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도래 첨단 소재가 인수를 하면서 피인수된 기업이 훨씬 더 내용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인수와 피인수 부분에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인수의 가격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 프리미엄이 약 50% 정도가 돼요. 50% 정도 되고 독점적인 구조가 아니더라도 경영권 인수할 때 지분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 20에서 30%거든요.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 로엔 같은 기업들 SK에서 지배구조 때문에 결국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 인수 가격이 18,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가격이 14,000원이었는데 이 정도 프리미엄 가지고 너무 싸다. 최소한 50% 프리미엄 받으면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 가격인데 결국 그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수 가격이요. 이 또한 15,000원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있다. 즉 인수와 피인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의 가격이냐 그리고 두 개가 연합이 되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느냐.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두 분의 노하우도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자, 네 종목인데요. 뭐 건설주 위주로 저는 편성이 좀 됐습니다. 사실 건설주가 이번에 올라가다가 덴박을 맞았죠. 정부 정책에 저도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는데요. 하나 뭐냐면은, 잘 하다가 하나가 나왔죠. 임대세 부과입니다. 이거를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걸, 이건 애들도 아는 수준인데, 경제를 아는 그, 아무리 세금을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임대세 부과되면은 분노대 찬물을 끼얹게 되죠. 왜냐면은 부동산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임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리고 자기 자본이 다 공개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흘렀네요. 자,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 7만 원 정도면 바닥이 아니겠는가 봤더니 오늘 뭐 또 다시 한 차례 좀 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죠. 뭐 대형주 쪽이 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매도 의견을 저는 뭐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보다는 한 15% 정도 좋아질 것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3개 프로젝트에 지금 투주가 됐고 또 올해 1분기 말 되면 또 이라크죠? 네, 이라크에 대한 프로젝트가 또 수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번 바닥을 치면은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면요. 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왔어요. 사실 어제 정도 되면은 좀 바닥이 좀 나오지 않겠냐 봤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매우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더 내려왔죠. 뭐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아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다음 주에 급반등은 제가 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면은 바닥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한 6만 원에서 6만 한 2, 3천 원 정도 이 자리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급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월봉상에서 3개월 지금 상승하고 지금 3월달 이번 달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2차 상승되니까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 66,200원 자리는 매도할 필요 없어요. 최악의 경우 한 2, 3천 원 정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1조 원 정도 영업이익 지금 손실났는데 지금 이번 1분기부터는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보유전략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죠. 제가 봐서 임대세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내수를 살리려면요. 여러분들 딱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부동산 살리면 되고요. 두 번째 주식장 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산업 같은 경우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이에요 거의요. 10.0 출연하면서 제가 봐서는 바닥을 좀 만들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계속 보유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이제 고려 개발인데요. 고려 개발은 제가 봐서는, 액면가 5,000원짜리가, 작년에 450억 영업이익 나면서 71% 늘었다. 대림산업 계열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임대세만 정부에서, 국회에서 손질만 좀 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하면서 한 4,500원, 5,000원까지는 보유 전략이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경농입니다. 자, 경농은, 이제 2차 상승 나가려다가 이제 붙들려서 내려왔죠. 자, 그러는 이제 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하락 자리는 없습니다. 자, 제가, 주당 순이익이 한 700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에그플레이션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그러면은 아마 이 작물 보호제를 하고 있는 경농의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래서 4,400원 요 내외중은 어제 바닥이 좀 해서 놓고 향후 전략은 역시 뭐 1차 한 5,000원 정도 넘어서지 않겠냐. 그리고 7,000원 정도 목표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 전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세기 멘토의 종목을 상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종목입니다. 이제 S1이죠. S1. 아, 최근의 흐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이 깔끔한 흐름은 10만 원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 S1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이 4분기 늘어난 거 보세요. 야, 기아,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기하급수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늘어난 게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백이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분, 인수한 부분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것만 하면 15%씩 앞으로 성장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주가가 이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수는 없다. 훨씬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과연 좋아질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효성인데요. 저는 효성이 지금 굉장히 기업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의 변화는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스판덱스를 넘어서서 지금 같은 경우 탄소 섬유 시장이 지금부터 202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요, 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아마 저는요, 이 거래소 중, 옐로칩 군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과연 어느 종목인가, 몇 종목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반드시 효성을 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 종목도요, 현 가격은 지수 대비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초과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강력히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케미칼입니다. 이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그죠? 이거 한 3억 불에서 5억 불 정도 해외 DR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다우 케미칼이죠. 이 기초화학 부문을 인수할 것이다. 의향이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나케미칼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짜리거든요. 근데 다우케미칼의 기초화학 소재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5조가 넘고 세계 독일의 바스프와 함께 1, 2등을 서로 다투는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인수할 생각을 다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뭔가 대안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을 넘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하나케미칼이 성장하는 데서 그러한 내용들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역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수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올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 내세운다면
한화 케미칼 2만원 굉장히 싸지 않나요? 이 정도 가격보다는 최소한 현 단계, 3단계 레벨을 파면서 일정 부분 2012년대 가격은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격이 한 3만원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올해 좀 가볍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JENM입니다. 아, 최근에 랠리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잘 됐습니다. 그죠? 뭐가 잘 됐냐면 CJ E&M의 안에 있는 내부 IPO 담당자, 그죠? 주식 담당자가 이 3분기 실적 나쁠 것이다 해가지고 기관한테 몰래 소스를 줬잖아요. 몰래 소스를 줬더니만 그 기관들이 얼마에 팔았냐? 3만 5천에서 3만 7천 다 던져버렸죠? 지금 4만 5천입니다. 꽃이다. 근데 이제 이때 개인들까지 같이 털렸으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이 게임과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CJ E&M 자리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2가 워낙에 인기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다음번에는 지금 CJ E&M이 두 번째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거든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못 쫓아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 항공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제가, 포트 점검해드린 종목은 당분간 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것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시아나항공은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아나항공의 포인트 두 개는, 하나는 이 화물 부분에서의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이 펀더멘탈적 터널라운드,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코스닥에서 밀려오는 이 개인들의 자금들이 몰린다면 저가 대응주, 절대적인 저가 대응주로 올 가능성이 많다. 그거에 따른 이 선침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진다면 아시아나항공이 제일 먼저 터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 이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니까요. 일단 목표가 설정해 드리는 6천원대까지는요 계속 좀 기다려 보시고요. 손절가 4,500 온다면 역시 이것도 같이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여기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발견 신바따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CJENM 사전 내용 유출 부분 얘기했었죠. 오늘 그 얘기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해도 너무한 기관 아닌가 싶은데요. 중공업밖에 없다라고 연초부터 그렇게 노래를 했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업의 현 위치, 상세하게 종목 발견 신바따를 통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잘 뜯어주신 것처럼요, 나무노 멘토가 이 중공업 관련주 상세하게 잘 뜯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해드렸는데요, 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지더라. 근데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많이 떨어졌다가 분명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 다 파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종목하고 나눠지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3인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입단 러브콜에 고무돼 조선주를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업황 회복 등의 무게를 두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리포트가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행진에 나서면서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주가는 지난달 이후 10%대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매에 가까운 기관 물량 출의 탓인데요.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조선업종 전망에 대해 여전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나무노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바따 탑의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바따 탑의 종목은요?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 사실 이 중공업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주쌤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 두 분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노 멘토, 네. 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계속 중공업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적 확인하려면 사실 최소한 2분기 이후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거는 2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은 이제 실적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실적이 바로 나오는 기업이 아니죠. 장치 산업이다, 대규모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통상, 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으면은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 전부 다 설계를 하는 구간이 들어가고요.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건조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바로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2년 뒤에 실적으로 잡힌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죠. 수주를 가지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왜 이 조선사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왜 이리 많이 팔까? 근데 정작 보면은요,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틀 전에 200만 주, 그리고 어저께도 200만 주씩 팔아야 됩니다. 약 400만 주를 팔았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팔아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리포트를 이렇게 내면서 사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는데, 왜 기관은 이렇게 매도할까? 분명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투자 전략은요, 순투자 전략입니다. 순투자 전략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가지고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떨어지면 돈 달라 그러잖아요. 환매를 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떨어지면 기관들은 반드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갈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또 기관들이 매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무조건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이길 것인데, 최근 많이 떨어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조선업종만큼은 충분히 괜찮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용 정도는 알아보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자료 몇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싱가포르에서 드릴십 이제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올해 드릴십이 세척 나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업체가 두 군데를 가져갔죠. 우리나라 드릴십 수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2012년도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 수주가 좋아가지고 그 건조가 많이 됨으로써 이익이 많이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냐? 지금 드릴십 시장이 누가 많이 뛰어들었는데,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 두 개가 잡고 있는데 큰일 났네. 아니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막대가 뭐냐면 빅3의 드릴십 뉴 올드입니다. 새로운 신규 수주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드릴십 에버리지 프라이시스 해가지고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사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싱가포르 자기도 해보겠다고 끄적끄적해서 잡아가는 이번 물량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왜? 드릴십은 진짜 가격은 언제부터? 하반기에 상승합니다. 하반기에 드릴십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내뱉고 있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첫 번째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또 두 번째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말이죠.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때문에 이 뭐 조선업 전반적인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아니죠. 자, 지금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나 기타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양이 한 34%를 이 파이프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가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 파이프라인 끊기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결국 유럽에서는 어떤 심리가 터지냐면, 러시아의 이 에너지 관련돼서 힘을 겨루기를 한다면, 야, 미국, 너가 셰일가스 많잖아? 천연가스 많지? 보내도 뭐예요? 미국으로부터의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는 물량의 10%만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받는다면 이 또한 선박에서 한 15척에서 20척 가까이도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 조선업에는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 것인데요. 일단 그러면 미국의 셰일가스 부분이 수출 신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지금 올해의 타겟은요, 상반기의 타겟은 상선이 아니고 이 LNG인데요. 일단 보시면 미국의 수출 신청 LNG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신청량이 한 30%,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조선업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세계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우 멘토는 중장기적으로 큰 안목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겠고요. 5세계 멘토는요? 네, 이제 뭐 거의 다 때가 되긴 했는데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3월보다는 4월을 노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직 시간이 좀 한 2주 남았으니까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필요 보이고요. 조선은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싱가포르 업체의 드릴십 참여에 따라서 드릴십 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쟁이 심하지 않겠냐. 이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악재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지금 중국인데, 이 조선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사실. 중국을 관련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럽 관련주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중국하고의 경쟁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고부가가치는 우리가 맞고 저가는 그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 는 경쟁은 아니고 유럽을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유럽의 경기가 1에서 1.5% 올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주는 올해 신고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1년 52주 신고가가 올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된다면 유럽의 경기가 후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3년 빅3 수주주입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에 상당히 좋았어요. 현대중공업 벌써 목표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다 목표를 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가 수주였다는 거예요. 저가 수주. 예, 건설사들이 그 저가 수주해가지고 날려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4분기에 좀 안 좋았죠? 자, 다음 재료가 2013년도 국가별 수주량입니다. 2013년도 보니까 2012년도 대비 2배 정도 수주를 많이 했죠? 그리고 중국이 물론 이제 톤수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금액은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부가 가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고요. 중국은 저가를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쪽에 상당히 이득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이 좋으면 중국 경기도 좋아집니다. 사실. 왜냐면 중국의 수출의 30% 이상을 유럽에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만 좋아지면 중국도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봅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이에요. 자, 보면 한국이 37%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세계 1위 정도 하지 않겠냐 보이는데 일례로 지금 1월에서 2월달 수주량을 보면요 313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작년 이맘때 대비 지금 61%가 늘었고 그리고 중국의 232만 톤 대비 지금 우리가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지금 빅3의 그 2월 수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빅3 상승 수주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삼성중공업 작년 대비 지금 이맘때 대비 지금 늘어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대우조선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례로 작년에 그 조선시장 발주량이 4,870만 톤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350만 톤이니까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만 좋아지고 악재만 좀 사라진다면은 올해 조선주는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되고 있고요. 조선삼자 상승 수준입니다. 벌써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네. 작년 대비 벌써 두 배를 훨씬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수주 액근 넘어섰고 수주량은 벌써 몇 배입니까? 한 네다섯 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시장이 앞으로 전망은 좋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중공업도 차트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네, 네 차트 쪽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왜 제가 좀 빠르냐면은 작년에 보게 되면은 4월 이게 18일입니다. 18일날 바닥을 찍고 6개월간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간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거의 지금 바닥이에요. 근데 뭐냐? 갱이 지금 너무 많이 샀어요. 그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한 3조 정도는 개인 소화 물량을 좀 털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 봅니다. 마지막 지금 바닥 잡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오세계 멘토는 삼성중공업 탑픽 종목으로요. 기간의 배수를 놓고 보면 6개월 동안 상승 이후 6개월 동안 빠졌다. 그리고 점점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나무노 멘토의 탑픽 종목 대우조선 해양 이유가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이요.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선 위주로 전부 다 올라갔다가 상선 이후에 그 다음 게 뭐냐? 여기에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나왔죠. 바로 이제 LNG선입니다. LNG선과 이제 LPG선이고 가장 큰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이 노후 폐선 신규 교체 시에 지원금 받는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중국의 안전 규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삼성중공업이 사실 탑픽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도 LNG선 그리고 양호한 수주 잔고를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본다면 대우조선해양 또한 아주 강한 상승세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중공업 상당히 우리가 짧게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지만 긴 관점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 위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곧 힘찬 백고동 울릴까라는 부분에서 당장 바로 앞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중기적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 분할 매수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세계 멘토는요, 중기적 분할 매수 전략 속에서 삼성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나무르 멘토 턴어라운드 탑픽 업종은 역시 조선주다라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요. 지금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고 또 다른 고지가 있어서 오늘 끝까지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병군 멘토와 정재현 멘토가요. 내일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김용준, 조민규 멘토가 주식승천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의도역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일요일날 오후 2시에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으로 이제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18일날 주식승천이 첫 1회를 시작했습니다. 장작 1년 1개월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주식승천은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종방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종료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멘토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주식승천 연출팀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멘토분들 잘 사랑해 주시고요. 저 주쌤도 언젠가 또다시 뵐 날을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